안녕하세요. 배워봅사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쇼핑 관련 표현들을 살펴보았어요. 과제로 냈던 쇼핑 관련 대화 완성하기 정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가게 직원이 그럼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행객, 즉 손님은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라고 말해야겠죠? 영어로는 I'm just browsing. 두 번째 대화에서는 여행객이 물건을 좀 추천해달라고 하니 이에 대해 직원이 이건 어때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므로 빈칸은 How about? 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화에서는 여행객이 큰 사이즈요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직원이 어떤 사이즈 원하세요? 라고 물어야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What size are you? 혹은 What size would you like? 마지막 대화에서는 직원이 죄송하지만 이 색밖에 없네요 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행객이 혹시 다른 색깔도 있나요? 라고 물어야겠죠? 영어로는 Do you have it in different color? 이번 주에는 결제와 결제 이후 상황에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 물건 결제하러 가볼까요? 첫 번째 상황은 가격을 흥정하는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살펴볼 거예요. 정찰제가 아닌 지역시장 같은 곳에서는 이 흥정 능력에 따라 상품 가격이 몇 배 차이가 나는 나라들이 꽤 많으니 흥정 표현들 잘 익혀두고 현장에서 활용해서 똑똑한 구매자가 되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비싼, how much, 최종, final, 가격, price, 뭐뭐로부터 제거된, of, 택에 붙은 가격, tag price, 비싼, expensive, 팔다, sell, 예산, budget, 가격대, price range, 소비하다, spend, 낮추다, calm down, 할인, discount, 제공, offer, 자, 이제 문장들을 살펴보죠. 첫 번째 문장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 How much is it? 얼마인가요? 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말해볼게요. 얼마예요? How much is it? 다음 문장, Is it the final price? 그것은 최종 가격인가요? 세일 중 가게를 갈 때 택에 붙어 있는 가격이 세일 전 가격인지 후 가격인지 헷갈려요. 직원에게 물어볼까요? 이게 최종 가격이에요? Is it the final price? 그럼 이에 대해 직원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The final price is 50% of the tag price. 최종 가격은 50%를 제거한 가격이에요. 택에 붙은 가격에서. 즉, 택에 붙어 있는 가격이 세일 전 가격인 상황에서 택에 붙어 있는 가격에서 50%를 제거한 가격이 최종 가격이에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출진 50짜리에 40 혹은 30 등의 다양한 할인율을 넣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택 가격에서 50% 제거한 가격이 최종이에요. The final price is 50% of the tag price. 다음 문장, Would you sell it for $20? 그것을 파시겠어요? 20달러에? 즉, 흥정할 때 판매자님, 그거 저한테 $20에 파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미출친 20이라는 자리에 여러분이 사길 원하는 물건 가격을 넣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볼게요. 저한테 $20에 파시면 안 될까요? Would you sell it for $20? 다음 표현, It is over my budget 혹은 out of my price range. 그것은 제 예산을 넘은 가격이에요. 말해볼게요. 예상했던 가격보다 너무 비싸네요. It is over my budget 혹은 It is out of my price range. 그럼 판매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What is your price range 혹은 budget? 당신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요? 즉, 어느 정도 가격대를 원하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판매자가 되어 말해볼게요. 어느 정도 가격대를 생각 중이에요? What is your price range? 혹은 What is your budget? 이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I am looking to spend. 저는 소비하길 생각 중이에요. Between $20 and $25. 20에서 $25 사이로요. 즉, 저는 $20에서 $25 사이에서 구매할 예정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미출친 금액 자리에는 다양한 숫자를 넣어 변형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Could you calm down a little?
가격 좀 낮춰줄 수 있어요? 말해볼까요? 판매자님, 혹시 가격 좀 낮춰줄 수 있어요? Could you calm down a little? 다음 문장,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for cash? 혹시 할인해줄 수 있어요? 현금에 대해 말해볼게요. 판매자님, 혹시 현금 결제하면 할인돼요?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for cash? 다음 문장, What is the best price offer you can give me? 최고 가격이 얼마인가요? 당신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가격이 최대로 어디까지 낮춰줄 수 있어요? 라는 뜻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해볼게요. 판매자님, 최대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어요? What is the best price offer you can give me? 이번 파트에서는 본격적으로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볼게요. 원하다, would like, 지불하다, pay, pay. 현지의, local, local, 자국의, my home, home. 통화, currency, currency. 입력하다, enter, enter. 비밀번호, pin, pin. 받다, take, take. 얻다, get. Get, 세금 환급, tax refund, tax refund, 여권, passport, passport, 돌려보내다, return, return, 환불, refund, refund, 교환, exchange, exchange, 영수증, receipt, receipt, 제공 혹은 제공하다, offer, offer. 첫 번째 문장, I'd like to pay in local currency. 여행을 간 현지 통화로 지불하고 싶어요. 혹은 I'd like to pay in my home currency. 저희 나라 통화로 지불하고 싶어요. 카드 결제할 때 직원이 어떤 통화로 지불하고 싶은지 물어볼 때가 있어요. 현지 통화로 지불하고 싶은지 아니면 한국 원으로 지불하고 싶은지 선택해서 말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How would you like to pay? Cash or credit card? 현금과 카드 중 어떤 걸로 결제하실 거예요? 직원이 되어 손님에게 질문해 볼게요. 현금 결제하시나요? 아니면 카드 결제하시나요? How would you like to pay? Cash or credit card? How much is it in US dollars?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라는 뜻으로 면세점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직원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거 달러로 하면 얼마예요? How much is it in US dollar? Can I get a tax refund? 혹시 택스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라는 뜻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사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 출국할 때 택스 환급 신청서를 공항에 제출하면 확인 후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그 서류를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매장 직원에게 서류를 요청해야겠죠. 직원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택스 환급 받을 수 있어요? Can I get a tax refund? 교재에는 선물 보장, 다양한 할인 표현법 등이 실어졌으니 학습에 참고하셔서 똑똑한 구매하세요. 다음 주에는 관광지 혹은 공연장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학습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